부분은 감염성 당뇨죠. 허혈성 족부 또는 하체 괴사, 감염성 괴사 또는 교통사고나 추락사 같은 외상성 족부 하체 괴사 등의 원인으로 절달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내용도 담아 있기 때문에 절단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굳이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절단은 함에 있어서 감염성 당뇨족, 허혈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개방성 절단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감염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꼬매지를 않아요. 그냥 절단만 해서 안에 뼈나든가 사이라는 게 노출되게 돼서 안에 있는 고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속적으로 병동에서 계속 세척을 해서 감염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3주일이 됐든, 지나서 감염이 조절이 되면, 그때 봉합술을 시행을 합니다.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했거나, 감염 허혈의 상태가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척술과 변연 절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근위부 절단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단을 했는데 감염 조절도 안 되고 피가 안 가서 거기서 또 죽고 그러면 여기서 절단술을 했는데 여기서도 피가 안 가고 감염이 조절해서 또 죽고 그럼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처음부터 하기도 하죠. 고전적인 방법인데, 의사하고의 신뢰도 깨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절단 장애 진단서는 리스프랑 관절 근위부에서의 절단일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우리가 신체 장애 진단서, 의사 말하는 장애 진단서는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뭐, 실비보험 그런 장애가 아니라요.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장애, 국가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체증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시행령 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뉘는데 옛날 시스템으로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에 해당을 하고 4급부터 6급까지가 이제 경증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발은 손하고 틀립니다. 손은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장애가 나와요. 근데 발은 발가락이 한두 개 잘리고 다섯 개가 다 잘린다고 해서 장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 말씀드린 리스 관절이라고 하면, 발이죠? 이 발입니다. 발. 발이면 여기가 리스프란 관절입니다. 여기. 뼈를 볼게요. 뼈를 보면, 발등에서 보면, 이 관절이 리스프란 관절입니다. 이뼈 하나하나가 중족골인데, 여기서 이렇게 절단하면 중족골 절단술입니다. 여기서 절단을 하면 리스프란 관절 절단술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절단을 해서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래도 장애는 없습니다. 발은 그렇습니다. 이 중족골을 다 잘라서 중족골이 하나도 안 남았어. 여기서. 즉, 리스프란 관절에서 잘랐고, 그러면 장애가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으로는 제일 낮은 6급이 있습니다. 발목을 잘렸어.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했어. 이러면 4급입니다. 4급. 근데, 가끔, 발을 이렇게 절단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 진단서 써달라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사무소 장애 진단서.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장애 진단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이제 어떤 분이 화내시면서 험한 말도 하시고 그래요. 발이 잘렸는데 왜 장애가 없냐고. 제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발에 대한 장애 시스템, 훈령이,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애가 해당되는 레벨에서 절단을 할 경우에는 절단 다음날 또는 며칠 후에 바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가락을 10개를 다 잘라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단 레벨, 절단 위치죠. 어느 부위에 절단할까? 1차적인 선택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각각 절단 레벨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가, 보호자가 그런 장단점을 자세히 들으신 후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절단 레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뇨종 및 허혈성 괴사의 절단은 원위부, 발가락 쪽으로 절단일수록 기능은 많이 남겠죠. 모든 환자분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낮아요. 발가락 끝으로 갈수록 피가 안 가거든요. 특히 당뇨성 궤양이라든가 허혈성 궤양인 분들은 잘 죽습니다. 절단 자체도 또 다른 외상이죠. 큰 외상입니다. 상처. 거기서 피가 안 가고 거기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럽니다. 즉 기본적으로 많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을수록 여러 차례 수술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대로 근위부, 허벅지 쪽, 고관절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러니까 절단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능은 떨어지지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근입으로 올라갈수록 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이죠. 즉, 한두 차례의 수술로 절단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근입으로 갈수록 높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발을 많이 가슴 덜 속상하시게 많이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절단을 해달라 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걸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느니 차라리 자식으로서 좀 잔인하지만, 환자로서도 보호자로서도 좀, 잔인하지만, 한 번에 그냥 무릎 아래에서, 무릎에서 절단을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싸워요. 환자분의 가족 구성원분들 내에서도 원위부 절단을 선호하시는 분 많이 살려주세요. 또는 근위부 절단을 선호하시는 분 여러 번 수술하게 해드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게 과감하게 절단해 주세요. 어떤 게 효도인지는 모릅니다. 둘다다 효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살리고 싶다와 기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근위부에서 절단하여서 한두 번 내로 수술을 끝내고 싶다 사이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십니다. 가족분들끼리. 의사도 결정 못해요. 그래서 가정분들끼리 서로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절단 레벨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수술에 들어가시면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하면은 서로 나중에 막안 좋은 소리 하고 의사하고도 관계도 나빠지고 막 그럽니다. 탓하고. 절단 성공률은 대부분 감염 유무. 감염이 깊고 많으면 더 위로 잘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하재 혈행 상태에, 그러니까 하여튼 피가 안 가면 막더 위에서 더 많이 더 잘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어쨌든 감염에 어느 정도 많은지 유무와 하지 혈행 상태에 의하여 대부분 결정된다는 거 성공률이 그거 알고 계시고요. 감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장기간 절단 부위를 개방창으로 열어놓고 감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매일 세척 배농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는데 죽은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괴사라는 것은 죽은 조직이죠. 그래서 괴사, 까맣게 죽거나 감염이 돼서 노랗게 죽거나
회색빛으로 죽거나 그런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환자의 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발가락 절단은 일반 보행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 미치지 않습니다. 발가락 몇개 없다고 못 걷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약간 달리기 빠른 거는 그런 게 불편할 뿐이죠. 발의 중간 부위 절단은 일반 보행은 괜찮으나 보기에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발의 중간에서 절단하면 걸어요. 잘 걸는데 약간 균형 잡기가 이제 어색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외발로 균형 잡기가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요. 종아리 절단은 의지를 차고 한 6개월 정도 적용하면 거의 태안날 정도로 일반 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절단을 하더라도 의지 딱 끼고 걸으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보통 사람 긴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잘 태안 납니다. 무릎 절단이나 대퇴 절단 시에는 환자분들이 잘 적용하여도 약간 절름거릴 표시가 조금 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나 무릎 위에서 절단하면 걸을 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약간 무릎이 뼈정다리가 되겠죠. 그러면 절름거리가 이렇게 걸음이 절름거름이 어느 조금은 표시가 납니다. 물론 이제 과학의 발달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되는 의지를 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의지도 요즘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비싼 거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의지는 약간의 무릎 이상, 무릎이나 허벅지에서 절단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단 후 3에서 6개월, 길면 6에서 12개월까지 환자분께서는 심적으로 많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가족분들도 마치고 창피해하시고 목욕탕에도 못 가시고 누가 나 쳐다봐서 다리 절단됐다고 욕하 뭐막 비웃는 거 하고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보통 6개월, 12개월 지나면 대부분 적응을 하시고 그냥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니까 그 부분은 미리 그냥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유, 한 6개월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환상통. 환상지, 환상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단되어서 없어진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뭐냐면, 제가 종아리에서 절단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자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가려워. 발이 없는데. 아, 엄지발가락이 가려워. 그게 이제 환상지. 근데 거기가 아파. 엄지발가락이 아파. 난 엄지발가락이 없는데. 그 환상통. 왜냐면, 절단을 하면 신경이 거기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끊어진 신경 중에서 발가락까지 가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끊어진 단면에서 발가락까지 갔던 신경 말단을 톡 자극을 하면, 머리에서는 발가락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환상지, 환상통인데, 이것들이 길면 한 1년, 3년 정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잘 적응을 하십니다.